자, 여기 수학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수학도 인생도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다 라면서 위로를 건네는 영화인데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선 화제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열연을 한 배우 김동희 씨 또 조윤서 씨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연을 꿰찬 배우 김동희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디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배역을 위해서라면 삭발도 불사한다라는 뜨거운 각오로 배역을 따는 배우 조윤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윤서님은 이쪽 보셔. 아, 이쪽은 아예 안 켜져. 아, 이쪽 이쪽. 두 분 다 이쪽 보시면 되겠다. 저쪽. 네. 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이게 이제 지난 3월 9일 대선 날이네. 네. 이때 개봉을 했습니다. 아, 반응은 좋고 현재 박스오피스 1위고요. 최민식 선생님 나오죠? 최민식 네. 씨. 네. 최민식 배우 나오고. 영화 개봉할 때까지 좀 꽤 오랜 시간 걸렸다고 들었는데 지금 다른 영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로나 시국이라 예, 뭐 한 2년 3년 묵혀서 나온 영화들도 많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동희 씨는 영화로는 첫 주연작이고 또 조윤서 씨 영화 첫 데뷔작이고 두 분 다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엄청 진짜. 떨렸어요. 여기선 안 떨어도 됩니다. 네. 떨려요. 아,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예, 그냥 늘어져서 하시면 돼요. 보는 라디오만 아니면은 그냥 누워서 하셔도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네. 네. 입소문 타면서 더 많은 분들 보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그 지금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누가 한번 영화 소개 한번 짧게? 아, 네. 저희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수포자인 고등학생 한지우와 탈북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이 만나면서 그린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누가 탈북자 역할이에요? 최민식 선배님. 아, 최민식 선배님. 네, 수학자입니다. 탈북한 수학자. 끝인가요? 아, 진짜 갔다 오셨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많은 더 내용들이 나오니까 네. 일단은 그 둘의 케미를 네. 김동희 씨가 그러면은 최민식 씨에게 수학을 배우는 네. 네. 그런 역할이고 네. 조윤서 씨는 그러면은 저는 그 한지우의 유일한 친구 역할입니다. 아, 굉장히. 유일한 친구. 네. 되게 당당하고 뭔가 당차고 활발하고 궁금증 많고 귀여운 여고생을 맡았습니다. 곡중 배역이 둘 다 그러면 학생이네요. 고등학생? 네. 네. 실제 나이가 그러면 저는 올해 이제 28살입니다. 그렇군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둘 다 사기를 친 걸로. 네. 아. 여배우의 나이는 또 노코멘트 네.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네. 둘 다 사기를 쳤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최은영님이, 청취자 최은영님이 영화 두 번 봤어요? 아, 많이 재밌으셨나 봐요. 시사회에 당첨돼서 보고 개봉해서 또 보고 많은 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영화라서 좀 더 수학이랑 가까워지는 기분도 들어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아. 수학 얘기가 좀 많이 나오나 보네. 3029님 영화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최민식 배우에게 밀리지 않는 두 분의 연기력 꼭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영희님 또 우리 애청자신데 두 분이 옷도 맞춰 입고 오셨나봐요. 선남 선녀십니다. 6060님 스튜디오에서 빛이 나요. 청춘들이라니 허지웅 씨에서 보기 드문 장면. 청춘들의 활약 오늘 기대할게요. 블링블링. 그러니까 20대 20대죠 둘 다. 네. 아니야? 20대인 네. 것도 비밀이야? 20대예요. 20대인 것도 비밀이야? 심지어? 만으로. 만으로 20대입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네. 20대 두 분이 반짝반짝 빛을 내주고 계십니다. 수학이 소재다.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네. 그렇진 않고. 네. 수학 얘기보다는 뭔가 수학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좀 신기하게 그게 우리의 좀 삶 이야기처럼 들리는 신기한 영화입니다. 수학을 소재로 정말 사용한 네. 거고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영화예요. 사실 네, 수학 어려운 막 내용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용의자 X의 헌신 막 이런 영화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영화도 떠오를 수도 예, 그렇군요. 네.
역시 최민식 배우 나오는 게 네. 가장 먼저 눈에 띄긴 하는데. 아, 그럼요. 많이 부담되지 않던가요? 같이 연기하는데 합을 맞추고 이러는데 좀 뭐 무섭다거나 떨린다거나. 사실 처음에 이제 영화 하게 됐을 때 이제 최민식 선배님이랑 제가 붙는 씬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악마를 보았다 이런 것 때문에. 악마를 보았다면 떠오르면 안 되지. 아, 뭐 꽃 피는 공연맨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낭만적인 분인데. 그 너무 셌다 보니까. 아 그래? 네, 그래서 좀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대선배님이시고 하니까 무섭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너무 장난기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선배님께 이런 표현이 좀 실례일 수는 있지만 너무 러블리하신 거예요. 귀여우세요 네. 진짜. 진짜 너무 러블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현장 가는 게 계속 너무 재밌었어요. 러블리하다. 네. 김동인 씨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선배님 생각했을 때 누나 마찬가지로 무섭다고 생각하고 아 연기 못하면 막 뭐라 하시고 뭐 때리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 뭐 무슨 약간 소리야 지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약간 학당에 와, 깜짝 놀래 학당에 가신 것처럼 학당에 간 것처럼 훈장님처럼 막 아 그렇지 해초리 들고 해초리 들고 그렇지 주먹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네, 그렇게 아 이게 그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부담되고 떨리고 그랬는데 근데 또 막상 딱 선배님 앞에 마주해서는 아 막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시시콜콜한 그냥 진짜 사람 사는 얘기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 뭐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가깝게 편하게 됐죠 선배님이랑 네. 막 어때요? 막 이 액션 들어가면은 카리스마가 막 진짜 느껴지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후배 배우들한테는 너무 좀 약간 불리한 게 이렇게 막 저희 떠드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다가 장난 계속 치다가 자 이제 슛 갈게요 이러고 딱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후배 배우들은 긴장을 다 풀어놓게 만들고 맞아 완전히 넋이 나가게 만들어놓고 자기만 잘하는구나 맞아요. 아 이런 이게 나름의 전략이 아니신가 와 다른 사람이네요 정말 진짜 테스트 촬영이 있었는데 테스트 촬영은 이제 대사를 하지 않고 그냥 화면 안에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그럼 카메라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계속 이제 풀샷부터 바스트 찍었다 바스트에서 풀샷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선배님이 그냥 아무 대사도 안 하고 가만히 서 계시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미 영화인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얼굴이 서사다 네. 그래서 와 이래서 진짜 대배우라는 수식이 붙는구나 그렇구만. 생각했었어요 이게 참 역시 데뷔작에서 또 이제 주연작에서 이렇게 최민식 배우랑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나름 이제 영화 커리어에 두 분들이 큰 복이 아닌가 엄청 영광이죠 그렇지 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 김동희 배우 조윤서 배우 두 배우의 오디션 현장 모습 우리가 컷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녔는데 나만 안 다녀도 아 괜찮다 자기 언니 하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의준이랑 애들 울었으면 일주일씩 앨범하고 끝날 일이잖아 근데 뭐냐? 왜 또? 헐 그거 불법 아니야? 오디션은 어떻게 막 한 번에 좋은 반응 얻었어요? 아 저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하자고 하셨었어요. 그래요. 뭐가 마음에 든대요? 그냥 감독님 제 힘으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왜 그런 거 잘해야 돼요. 맞아요. 자기 PR을 해야 될 시대예요. 네 감독님께서는 그냥 들어오는 순간 보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딱 그 자체였다. 딱 그 역할이다. 어때요? 저는 이제 민식 선배님이 안에 계셨는데 오디션장에? 네. 너무 부담스럽다. 난 못해 그러면. 근데 저도 이제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언제 또 제가 그런 대배우 앞에서 저의 연기를 해보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오디션을 보다 보니까 한 지정대본 두 개를 했는데 원래 한 세 개까지 해야 되는데 두 개 하고 나서 이제 됐어 그만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은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제 연기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 그렇지. 거예요. 이 오디션과는 별개로 코멘트 하나라도 들으면 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연기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점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네, 좀 당찬 모습 그런 게 이제 극 중에 한지우랑 잘 맞지 않았나. 그렇구만. 네. 두 분이 함께했던 대사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어떤 씬을 해야 되지? 그 이제 담배? 담배? 그 하면 되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 좀 까먹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저희가 2019년도에 찍었거든요. 아 이것도 진짜 오래 기다렸구나.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사가 조금 가물거리긴 하는데 기억력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담배 좀 논아 먹읍시다. 그냥 간다. 뭐냐 술은 되고 담배는 안 되나 보네. 어져라. 아, 저 못하겠어요. 저기 이건 방송 사고 여러분. 우와, 영화로 하시는 거고. 영화로. 이게 영화 라디오는 취미 기준이 다릅니다. 진짜. 쌍기도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그렇게. 네. 그러면 잠깐 크랭크업이 언제? 20년도 3월이요. 20년에. 네. 딱 2년. 이거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개봉하기로 정해진 게 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개봉하기로 정해진 건 1월? 아니. 2월 달? 2월. 아, 맞아. 2월에. 딱 한 날 전에 갑자기 결정돼 가지고. 그럼 한 2년 정도 텀 두고 개봉한 건데 딱 개봉한다고 연락 받았을 때 어땠어요? 이게 계속 미뤄졌어요. 계속 미뤄졌어. 그래서 뭐 5월에 하기로 했다가 작년 5월에 하기로 했다 미뤄졌다가 19월에 하기로 했다 미뤄졌다. 그래서 이번에 개봉해라고 했을 때 또 미뤄지지 않을까 의심했는데 개봉을 딱 하게 돼가지고 그냥 너무 설렜죠. 사실 영화 홍보 또는 어쨌든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니까 너무 기대되고 막 떨리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구만. 이 관객들 혹시 만나봤나요? 뭐 주위 관객들? 네. 무대 인사. 무대 인사는 못 해봤어요. 무대 인사 못 하고 주위인하고. 주위인. 주위인했구나. 어때요? 관객들이 좋아해요? 네, 관객분들이 전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시면서 되게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진짜. 네, 여기 GV에 오셨던 분이 또 오셔가지고 두 번이나 보시고 그렇지, 그런 분들 계시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김동윤님 혹시 그 우리 뭐 떠오르는 질문 있어요? 관객분에게 받은 질문? 그러니까 극중에서 한지우가 되게 외적인 모습에서 피부에 막 여드름이 나 있는 상태로 나오거든요.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제가 그걸 좀 의도하고 표현한 거긴 했는데. 여드름을 표현했어? 반반. 분장을. 네. 분장도 진짜. 하고 제 것도 있고. 아 진짜? 네. 이제 거의 내추럴 그대로. 여드름을 의도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분장 바르고 자야 되나? 아니. 아, 뭐 저는 이제 원래 좀 피부가 원래 있는 여드름이 있고 원래 있는 여드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장팀에서 이렇게 여드름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패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지. 피부에다 딱 붙이면 여드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좀 저는 그런 걸 의도를 했는데 관객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많이 주셔서 아 영화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여드름의 존재는 무엇이냐. 아 여드름에 혹시 여드름에 대한 어떤 여드름에 얽힌 영화적 의미를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여드름이 진짜 그것 때문에 더 몰입이 잘 됐다. 아 진짜 정말 학생같이 보였다. 학생같이 여드름 때문에. 조윤서님은 오디션 때 피아노를 칠 줄 모르면서 피아노를 잘 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네. 진짜 하고 싶었구나. 진짜. 아 일단 좀 뭐든. 일단 잘하고 보니까 일단 잘해요라고 하고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왜? 근데 영화 속에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피아노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못 치는데 친다 그런 거야? 난이도가 이렇게 높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 젓가락 행진곡 정도로 땅땅땅땅 이렇게 어려울지 모르고 이제 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많이 잘 쳐요. 그래서 아, 저 베토벤 쇼팽도 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사기꾼 기질이 보이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캐스팅이 돼버린 거예요. 어. 사실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 될 줄 몰랐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본 스타일. 그래서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못하면은 잘린다라는 생각으로. 아, 그건 또 안 되지. 네, 정말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막 하루에 6-7시간씩 막 매일 피아노를 쳐서 해냈습니다. 아. 제일 뿌듯한 씬이에요. 그래서 막 연습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김동희 배우에게 막 보내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자랑하려고.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누나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못 친다고를 못 하니까 감독님한테 그걸 내가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를 못 보내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를. 뭐 어딘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죠. 아, 네. 자랑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뭔가 이제 스스로 내 실력에 감탄을 했는데 네. 이걸 누굴 보여줘야 되는데. 성장하는 네.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싶은데 감독님이나 뭐 다른 여타 배우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뿌듯한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점례님이 동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자분들에게 인기 많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오, 이점례님이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동희님에게. 점례님 감사합니다. 그 저는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진짜. 왜? 네? 아니, 되게 뭐, 많던데. 아니 저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에게 물어볼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옆에서 보시기 어때요? 아, 인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왜 또 없는 말을 하지? 아니. 그 여자는 듣기 많으면 좋은 거지 왜? 그걸 SNS 인별그램을 보면 댓글에 막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합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고용한 알바분들이십니다. 네, 댓글에 막 오빠 벽이 느껴져요 완벽 막 이런 거.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남은 이야기 지금 이제 시간 좀 바타가지고 3부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대에서 열연한 배우 김동희, 조윤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배우 조윤서 씨가 파이송, 그러니까 원주율송을 멋지게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주율! 원주율! 원둘레끼리와 그 지름의 비율을 말하죠. 모든 원은 이 원주율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런 원주율을 기념하는 파이의 날은 과연 몇 월 며칠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월 14일, 2번 2월 14일, 3번 3월 14일. 힌트? 혹시 이게 힌트가 필요할까? 힌트! 힌트! 파이가... 파이가 숫자로... 어떻게 시작했더라. 알겠습니다. 예, 아예 다 아실 거예요. 예, 너무 쉬워서. 전화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랭고리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미래 로스트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중 쇼. 허중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충무로 기대해 주죠. 배우 김동희, 조윤선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5968님, 어우 두 분 진짜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밝은 이미지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3827님이 서로가 보기에 영화에서 맡은 배역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정말 다르다라는 점도 궁금하고요. 해주셨네요. 저는 보람이가 영화에서 되게
굉장히 궁금증이 많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지우한테도 되게 궁금증이 굉장히 많고 그런 호기심이 많은 게 좀 보람이랑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아 실제로도 궁금증이 네. 많다. 물음표 네. 살인마. 아. 네. 아 별명이 물음표 살인마. 네. 네. 알 때까지 물어봐요. 아, 진짜로. 아 궁금한 건 그때 그때. 아 물어보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 번에 끝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계속 이어지는구나 질문이. 네. 네. 약간 소크라테스 스타일이구나.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그렇군요. 네, 궁금한 건 꼭 해결을 해야 하는. 아 물음표 살인마. 네. 동희 씨는 어떻습니까? 지우는 저랑 비슷한 거는. 좀 끝까지 뭔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 저는 약간 타인들한테 뭔가 얘기를 힘든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한 걸 좀 못 해요 잘. 그렇지 그런 사람 많지. 네, 왜냐하면 좀 좀 나의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 그렇지 그렇지. 네, 좀 힘듦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나 때문에 그래서 제일 얘기를 못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계속 앓다가 결국 거의 마지막에 가서 어떤 구원자를 한 명 찾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극 중에서는 민식 선배님이고 아무튼 그런 점이 좀 비슷하고 실제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주변에 얘기를 잘 안 하는군요. 네. 약간 유난 떤다는 생각들을 좀 들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힘들 다 힘든데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 알아서 그냥 하고 네. 참고 그냥 그러는데 그런 점이 좀 비슷하다. 네. 오, 그렇군요. 우리 박경훈님께서 이 영화 수포자도 봐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 수포자입니다. 다 수포자. 수포자들이 만든 수학 영화입니다. 아 진심으로. 네. 정말 감독님까지 다 수포자예요. 아, 감독님까지. 오리지널 수포자들이 만든 네.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고 네, 공감도 되고 네. 만드는 과정에서 수학이 필요 없었나 봐요. 아 있었죠. 근데 수학 필요? 네 수학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수학 영화다 보니까 항시 수학 뒤에 막 배경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막 문제 풀고 네 풀기도 하고 근데 항상 수학 전문가분들이 현장에 함께 상주하셔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해주시고 그만 풀이 과정 외우고 있고 막 그래야 되나? 아무래도 간단한 거 칠판에 이렇게 푸는 씬이나 그런 것들은 학생 때보다 공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네. 수학은 정말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 오랜만에 표현. 아 진짜? 네. 예, 그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 찍고 나서 만들고 나서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완성해서 좀 관객들이 보고 있는데 수학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나요? 네, 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수포, 진짜 오리지널 수포자인데 수학이 사실 그냥 더하기랑 뺄셈만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만 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긴 해. 네, 솔직히 뭐 탄젠트, 세타, 뭐 2차 함수 뭐 이런 거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학 영화를 하면서 굉장히 실생활에 수학이 많이 적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수학이 이용되는 것도 많고 뭔가 응용되는 것도 많구나.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꿔준. 네, 딱딱한 항목만은 아니구나. 아예 질문 네. 자체가 너무 본격 뭔가 이 영화를 수학에 대한 영화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수학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럼요. 네네네. 그렇죠. 인생을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수학 그 수학 인생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되면 수학이 쉽게 느껴질 거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네, 그 대사가 좀 그러니까 선배님이 저한테 수학이 단순하단 말을 못 믿네? 하면 제가 아마 아무도 안 믿을걸요? 하면 곧 알게 될 거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된다면 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뭐 그냥 다 적용되지 뭐 야 기술이 어려워? 야 인생보단 덜 어려워. 뭐 그런 똑같아. 너 물리가 어려워? 인생보단 덜 어려워. 너 국어가 어렵지? 인생보단 그러네요. 덜 어려워. 다 여기 다 포함돼. 근데 인생보다 어려운 건 없는 걸로. 에이, 맞아 맞아. 에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영화 속 방금 그런 내용처럼 명대사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그거였는데 이제 사실 제가 나오는 씬은 아니고 지우랑 민식 선배님께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씬인데 예. 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막 이거를 막 풀어야겠다 하고 막 붙잡고 있고 막 화내고 이런 게 문제가 푸는 방법이 아니라 접어놓고 아 그 다음 날 아 이 문제 굉장히 어렵네 다음 날 다시 펴봐야지 하는 마음이 용기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제가 좀 무명이 어쨌든 길잖아요. 예. 제가 되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오랫동안 잡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치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대사가 아, 너 잘하고 있어. 그냥 그 문제를 네가 직면하고 있는 거 자체가 너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야. 잘하고 있어 라고 딱 들려가지고 그 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당장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너무 맞아요. 바둥거리면서 네. 그럼 이제 괜히 과몰입하게 네. 되고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앞에 얘기만 듣고 제가 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라고 여쭤보려다가 아 뒤에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네. 아, 사리에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예 그냥 말을 삼켰습니다. 어 해버렸네? 알겠습니다. 동희님은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어 저는 이제 민식 선배님이랑 첫 수업하는 장면에서 이제 저랑 지우랑 학성이랑 만나서 첫 수업하는 장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네 틀린 문제에서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대사를 선배님이 하세요. 애초에 틀린 문제에서는 네,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 대사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본적인 거. 근데 그거 이제 모든 사람의 아까 그 어려운 인생에 다 적용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대사가 좋았습니다. 그렇구만. 네. 진짜 어떤 그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로 인생에 네. 관한 이야기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일 씨가 배우로 첫 데뷔한 게 언제예요? 2014년도입니다. 8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영화 상의원.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대부분 영화 상의원 얘기하면 어, 뭘로 나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단역인데 한 30초 나오고요. 얼굴 딱 대사도 있어요. 큰 왕자 역할인데. 큰 왕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큰 왕자고 작은 왕자가 있어요. 예. 제가 큰 왕자인 제가 죽어서 작은 왕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이제 유연석 선배님. 근데 이제 저는 그 아역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작은 왕자를 이제 무시하고 갈시하면서 같이 고기를 먹는데 저는 이제 제가 고기를 먹고 씹다 뱉은 거를 그 작은 왕자한테 줘요. 그 작은 왕자한테 주면서 너 먹어 라는 대사를 해요. 그게 제 첫 데뷔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죽습니다. 그러고 고기를 이제 씹다가 뱉어서 야 너 네. 먹어라고 네. 했던 게 첫 네. 데뷔였다. 네. 그러고 이제 죽고 이제 유연석 선배님이 영화에서 회상을 하는 거죠. 아 형님은 그러셨지. 하면 이제 제가 나오는 거죠.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일 씨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드라마 이제 비밀의 숲 시즌 2 비밀의 숲 2에서 아 굉장히 인상 깊은 역할로 그 친구들 중에 아, 어떤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네. 아, 단 한 명으로 나오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어떤 반전의 열쇠를 쥐고 있기도 하고 네. 오, 용기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드라마가 우리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영화보다 이후에 찍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시간상으로만 따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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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드라마 잘 되고 나서 네. 어때요? 뭐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그랬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진 못했겠다. 네, 그냥 뭐 항상 저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반응들을 막 좋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첫 드라마 데뷔여가지고 아 욕 먹으면 어떡하지? 욕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좋은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렇죠. 효과가 좋았으니까. 네, 그 좀 안도감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우리 조윤서 씨. 네. SBS 드라마 가족의 탄생으로 데뷔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11년 차. 아, 올해 딱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10년 차. 네. 아, 그렇군요. 원래는 꿈이 배우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아, 어렸을 때 정말 한 초등학교? 그때는 중학교 때? 그땐 꿈이 가수였는데. 가수! 가수! 노래 말 잘했다. 말 잘했다. 딱 걸렸습니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딱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네, 네. 예, 일단 원래 가수였는데. 네, 가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연극을 우연찮게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네네, 학교 안에서 연극을 우연찮게 하게 되면서 근데 이게 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연기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에서 직접 연기를 하면서
네, 춘향전에 춘향이를 연기했는데. 오, 뭐야, 주인공이잖아. 네, 주인공했어요. 예. 학교 안에서 했으니까. 아, 그래도. 네. 네. 그러면서 아, 이게 내 길인 것 같다. 네. 아, 이게 내가 내 직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어찌됐든 근데 원래 꿈은 가수였다. 원래 나는 사실 가수가 되었어야 될 몸. 나는 가수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초대 코너에서 노래를 부르시거나 나 노래를 정 못하겠다 싶으면 춤을 추시거나 아니면 뭐 온갖 기회를 다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뭐 이제 본인 입으로 나는 원래 가수였다. 꿈이 가수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 얘기를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도 안 바래요. 정말 네. 아,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면은 이게 오히려 별로예요. 네. 그냥 이제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봄이니까 제가 봄 노래를. 봄 노래. 아, 너무 좋다. 너무 떨린다. 자.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떨어져 눈앞에 살랑거려도 됐나요? 오 뭐야 저러잖아 저러네 저러잖아 너무 힘들어 오 상큼하다 야 역시 봄 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희 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네. 어떻게 우리 저도 노래로 승부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김동희 씨 네. 춤 동아리 했었다고 써 있는데? 아, 춤출까요? 아, 아무거나 다 괜찮다. 아, 그럼요. 춤추면서 하는 거예요. 대단한데? 준비되어 있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본인이 네. 지금 하고 싶은 거. 아, 전 노래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원래 춤을 추려고 하다가 예. 그래도 라디오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노래로 한번. 근데 저는 노래는 진짜 못 하는데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지? 아, 진짜 그냥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가슴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오케이 자 이제 춤을 춰야겠네요 춤을 춰야겠네요 의자 옆으로 약간만 치워주시고 춤 처음 춰봐요. 진짜 오랜만에. 대박이다. 네. 춤 동아리 오는데 왜 춤을 처음 춰봐? 아,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춤을 뭔가 보여드린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야, 아, 진짜 너무 창피하네요. 근데 전 춤 동아리 하니까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저는 이제 늙었잖아요. 그래서 왜? 저 때는 막 무슨 뭐 춤 추는 동아리라 그러면은 놀이패 동아리. 이런 거 있는데 사물놀이패 예, 근데 춤을 추는 동아리야 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뭐 다른 학교 가가지고 도장깨기를 하나요? 아, 도장? 수우파처럼 그렇지 그런 네. 식으로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 선배들이 그 춤을 좋아하는 선배들 많아가지고 이제 스트릿 장르 뭐 얼반, 뭐 걸스 힙합, 락킹 뭐 이런 뭐 팝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배우고 이제 방송 댄스 방송 같이. 댄스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들 춤을 아 그건 따로 있어요? 그럼 방송 댄스라는 게? 방송 댄스라는 거 네. 진짜? 요즘 말하는 케이팝 케이팝 댄스 그래요? 무대에서 네. 뒤에서 추시는 거? 가수들의 춤 아 가수들이 추는 거? 네. 이제 그거를 안무를 딴다고 하죠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군요 네 좀 더 길게 볼걸 그랬다. 하지만 아무튼 잘 봤습니다. 네. 아, 두 분이 아주 잘 보이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방송 속 활약상들도 우리 컷으로 좀 모아봤는데 이 기세 그대로 몰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바뀌어도 대학을 가도 계속 따라와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가요? 아, 비밀이 다음이랑 비밀이 되잖아요. 죽여야 끝날 것 같으니. 그래서 떠올린 게 바다야? 서금산 어떻게 했어? 강이야 산이야? 산이요. 트윙클의 팀워크 어딨어요? 돼지국밥 이지영. 어차피 왕따 아닌가? 아, 연기하고 싶으면 다른 작품 알아보자고. 딴 따라? 그 드라마는 대표님 선에서 정리된 거야. 그럼 대표님 선에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돈 줬은께 조윤서 씨 만든 왔다 옷 장보리 찾아가도 되겠죠? 야! 이 미식한 존재를 주제! 어이야! 지금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오윤서 씨 머리채를 잡고 있어요. 네네. 언니가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드라마 미인에서 또 조윤서 씨가 마인 언니가 마인 죄송합니다. 헐몸도 아닌데 불안해. 아이 그렇군요. 와 되게 민망하다. 소리로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라디오니까. 네. 아 대본 이거 자간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미인으로 보여 아무리 봐도. 그렇군요. 네. 그치? 네, 그 진짜 그치? 미인인데. 네. 내 제 눈이 이상한 게 아니죠. 네. 분명히 지금 미인으로 써 있어. 오타가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조윤서 씨 되게 의외로 악역을 많이 하셨네요. 네, 저 악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악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지금 여기서 짧지만 제가 봐온 느낌으로는. 네, 악역으로 데뷔해서 거의 한 5년 내내 악역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계속 막 머리채 잡고 소리 지르고. 네, 네. 어떤 악역의 역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저는 앞에 나왔던 딴따라의 지영이거든요. 얘가 이제 돼지국밥이라는 별명이 있는 친구였는데. 돼지국밥이요? 네. 예.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제가 여기서 아이돌로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 같은 아이돌 친구들한테 이제 돼지국밥이라는 이제 왕따를 당했었는데 놀림을 받는 거야. 네, 놀림을 받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악역이 아닌데 그러면? 아, 그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 방금 대사에처럼 그냥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거를 다 빼앗아요. 대표를 협박하면서. 아, 협박을 하면서. 네, 협박을 하고 막 엄마 아빠를 숨기고 친한 친구를 성범죄자로 막 만들고. 아유, 알겠습니다.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네, 나쁜 사람. 나쁜 역할을 했어. 네, 제가 했던 악역 중에선 좀 제일 악역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그렇군요. 김동희 씨 비밀의 숲에서의 그 대사도 나왔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아... 서검사 없었을 때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다들 서검사 어떻게 했냐, 서동재 살려내라고. 서동재 못 살려내면 네가 죽을 줄 알고.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오늘 김동희 씨, 조윤서 씨 모시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 너무 금방 가버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재밌게 같이 나눠봤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영화 보실 분들. 또 우리 두 분의 개인적인 팬분들에게 이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조윤서 씨부터. 예. 네. 저희 수학 이상한 나라 수학자는 제목만 듣고 되게 수학 영화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어려운 수학 영화가 아니고 그냥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고 삶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위로가 저한테는 많이 됐던 영화여가지고 예, 지금 되게 굉장히 다들 힘든 시기에 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를 드리고 싶다. 예. 내가 받은 것처럼 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 꼭 네, 영화를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누나가 이제 영화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저랑 이제 김동희라는 배우도 그렇고 조윤서라는 배우도 그렇고 이제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원래 항상 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이제 김동희 조윤서라는 배우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와 춤과 함께.
관심 생기신 분들 다 이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영화도 보러 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정답 3번 3월 24일이었고요. 자,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동희, 조윤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